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 겨울,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상큼한 비타민이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세계인이 인정한 과일, 창원 생명딸기입니다. 그 맛의 비결을 찾아 저와 오늘 함께 가보시죠. 새콤 달콤 기분 좋은 딸기. 딸기는 봄에만 맛볼 수 있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천연 비타민, 딸기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청주시 남일면. 추수를 마친 한적한 농촌 마을길을 여유롭게 걷다 보면 달콤한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딸기 하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줍게 맺혀있는 딸기 송이들. 근데 지금 겨울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빨갛게 익은 딸기를 제가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딸기인가요? 그 유명한 맛도 좋고 당도도 높은 청원생명 딸기입니다. 네. 그런데 딸기가 제철이 봄 아닌가요? 지금 겨울인데 겨울 딸기도 맛이 있나요? 예, 딸기가 제철은 봄인데요. 저희는 하우스 안을 봄처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많이 받게 해주고 온도도 딸기에 가장 좋은 21도에서 2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이라는 자재를 사용하여 맛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무르는 딸기. 바로 청주시 남일면 가덕면 일대에서 재배하는 청원 생명딸기인데요. 당 함량은 높고 산도는 낮아서 달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한 유황을 먹고 자라서 몸에도 좋다고 하는군요. 유황이 사람 몸에 좋은 건 아시죠? 유황은 황사나 작용을 해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제염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딸기의 맛과 영양을 상승시켜줍니다. 정성의 기술을 더해 키워내는 청원 생명딸기. 풍부한 과즙, 달콤한 맛으로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중. 덕분에 딸기 농가들도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딸기 안 다치게 잘 따고 싶은데 어떻게 따야 될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빨간 녀석을 골라서 이렇게 살짝 계란을 잡듯이 잡고 위에서 아래로 꺾어주면 됩니다. 아, 네. 더 요령이 있네요. 그럼 저도 한번 같이 따볼까요? 과육이 약해서 자칫 쉽게 물러지는 딸기는 일일이 손으로 따주어야 하는데요. 충분히 익은 딸기를 골라서 상하지 않도록 초록빛 꼭지까지 조심스럽게 톡톡 따야 합니다. 하나씩 톡톡 따다 보니까 금세 이렇게 모였습니다. 와, 예쁜데요. 어떤 딸기가 맛있는 딸기일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색깔이 빨개야 되고 꼭지가 뒤에가 좀 제껴지는 게 가장 맛있는 딸기입니다. 그리고 씨도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딸기가 맛있는 딸기입니다. 또 맛있는 딸기 고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네요. 그럼 여기서 어떤 딸기가 맛있어요?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하나 드셔보실까요? 딸기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직접 골라준 이 딸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달아요. 너무 맛있네요. 네, 이게 바로 청원생명 딸기입니다. 더 달콤한 딸기를 생산해내기 위해 청원생명딸기 장목반에서는 매년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 보석보다 예쁜 청원생명딸기. 드디어 고객들을 만나러 갈 시간인데요. 식탁에 오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다고 하는군요. 와, 여기 오니까 딸기가 정말 많아요. 향기도 새콤달콤한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이곳은 딸기 공산추라 회원님들이 아침에 수확을 해갖고 오면은 저희 그 선별장에서 선별사님들이 크기별로다가 또 등급별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시장에 좀 유통이나 이런 데 출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들이 한데 모이는 공선장. 딸기를 크기별로 분류한 후 포장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왕특하고요.
특하고 상 보통 네 가지로 좀 선별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좀 기형과나 물음과는 좀 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 생명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죠? 저희들이 선별을 엄청 강화해서 제주도의 농협, 유통회 그리고 서울 지역에 좀 출하를 하면서 세계 각국에 좀 알릴 겸 충청북도 하고 수출 5개국에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청원 생명 딸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죠.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도 인정한 달콤한 딸기를 100% 즐기는 방법 알아볼까요? 딸기 농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한 쿠킹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딸기 요리를 알려주실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맛있는 청원생명 딸기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요. 음식으로 만들어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딸기를 이용한 세 가지 요리를 해볼 건데요. 딸기 화이트 초콜릿 블론디, 그리고 제철 과일을 함께 활용한 클래식 스무디, 그리고 돌나물 딸기 샐러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화이트 초콜릿 블론디 먼저 만들어 볼까요? 녹인 버터와 설탕, 달걀을 잘 풀어 당력분,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와 골고루 섞어줍니다. 딸기는 세로로 잘라주고 화이트 초콜릿은 잘게 으깨 주죠. 원래 세로 이렇게 붙여요. 다음으로 반죽과 딸기, 초콜릿을 한 대 섞은 후 마지막으로 빵틀에 붓고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 연말 파티에 그만이겠죠? 다음은 클래식 스무디입니다. 딸기, 귤, 바나나에 얼음 시럽을 믹서기에 넣고 윙윙 갈아주면 끝! 참 쉽죠잉? 딸기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딸기를 세척하실 때는 꼭지를 잘라내시고 네, 30초 내에 씻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딸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꼭지 부분은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르고 세척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딸기와 맞는 궁합. 그래서 이제 딸기는 바나나랑도 잘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딸기 바나나 스무디라고 해서 딸바 뭐 스무디, 딸바 음료 해서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음료도 드시고, 오늘 이렇게 샐러드에 활용할 파인애플이에요. 네, 파인애플도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오늘 샐러드를 할 때 드레싱으로 파인애플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파인애플 드레싱. 파인애플과 양파, 마요네즈, 설탕, 식초, 소금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잘 손질한 돌나물 딸기와 함께 접시에 담아내면 딸기 돌나물 샐러드까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기 쉽고 예쁘기까지 한 딸기 요리 한 상이 금세 차려졌네요. 딸기를 이용한 요리 금세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네, 맛있죠. 한번 같이 드셔보실까요? 네. 네.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에 인증샷을 부르는 예쁜 모양까지, 근사한 딸기 요리로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떨 땐 달달하고 어떨 땐 상큼하고 또 몸에 좋은 샐러드까지. 딸기 매력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집에서 딸기 이용한 음식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연말에 이제 가족 모임도 많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딸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건강하게 가족분들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스라든지 디저트 아니면 이제 식사용으로도 충분히 딸기로 다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딸기로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콤 달콤 계절을 잊은 웰빙 먹거리 딸기. 이 겨울 유황을 머금어 더욱 맛있는 청원 생명 딸기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